간호사 목사랑초입니다. 이 아이는 지금 역광이라 자세하게는 안 보이는데요. 노란 꽃을 이렇게 노란 꽃을 피우는 아이인데요. 씨앗을 물어요. 목사랑초로서 다년생으로 이렇게 크지요. 뿌리가 인삼 모양으로 이렇게 굵게 자란답니다. 지금 목사랑초 꽃을 피웠는데 씨방이 씨가 이렇게 연글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익으면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늘 기다리다가 잃곤 했는데 원자본에 보면 여기에도 실하게 익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. 아, 내일 정도면은 조금 더 연글겠다 싶어서 기다렸더니 순간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팡 터지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. 아마도 여기 다육이 모판에 심어놓은 요 아이들 여기에 튀었으면은 아마 여기에서 내년 싹이 조금씩 나오겠지요.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보니까 살펴보다 보니까 요렇게 지금 한 아이가 지금 이렇게 연글었어요. 근데 조금 덜 연근 것 같기도 하는데 기다리다 또 이럴까 봐 지금 그냥 제가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 아이들을 뿌려서 길러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요.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. 아, 초점 잘안 잡혀요. 제가 잘못 잡네요. 요거. 요 아이인데, 요 아이입니다. 한번 수확을 해서 좀 말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, 아, 잘 잡혔습니다. 플래시? 실하게 자란 것 같아요. 네, 지난번에, 그 옆에는 지금 다육이 아이들 크고, 제가 이렇게, 그릇에다가 이렇게 따놓습니다. 그러면 익은 아이들은 이렇게 여기 속에서 터지게. 이것도 냅킨 같은 걸로 덮어놔야지, 안 그러면 뻥 터져서 다 가요. 이렇게 수확해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면, 저희 집에 아직 옮겨야 될 아이들이 많아요. 지난번에 메아리 다육농장에서 가지고 온 아이들 아직도 제가 분갈이를 못했어요. 시간이 안 돼서 어제는 엊그제는 3차 예방접종을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죽도록 앓았어요. 출근도 못하고 죽도록 앓았습니다. 근데 오늘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컨디션 좀 회복이 되면은 이제 이 아이들도 예쁜 집에 담아줘야죠.